스타일이 정반대인 두 사람에게도 공통적인 분노 버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방송국 놈들 때문에 굉장히 치를 떨었던 사건이 있다고 하시던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촬영할 때 또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갈 때까지 이제 뭘 한다고 얘기 안 하는 그런 예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르게. 네, 이제 외국 가서 뭘 찍는 예능이었는데 얼음물에 수영 그 경기 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너무 이제 추운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인데 이게 25m를 가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갑자기 근육이 막 들어갔냐? 들어왔죠. 해야죠, 어떡해요. 그냥 느껴보지 못했다 얼음물인데 몸이 굳어가지고 아 그치 팔이 안 움직이는 거야 지금 진짜 그래서 거의 이제 나올 때쯤 이제 저체온증까지 왔었어요. 저체온증까지 왔었어요. 이제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무슨 걸고 지금 해야 되나 싶은.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 왔어.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좋아 좋아. 터져 터져 터져야 돼요. 근데 기억해. 아주 춥다고 느낌 올려 느낌 올려. 올려. 새벽 2시에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참고 갔죠. 근데 대표한테 장문의 문자로 아 이거를 진짜 해야 되냐. 나 오늘 죽을 뻔했다. 보냈는데 이제 그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그 메인 작가님이 저기 메인 작가님 저기 앉아. 끼사! 어? 개 지독하거든.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한 마디 딱 하세요. 이제 세월도 좀 지났는데 눈 째려보면서 한 마디. 그럼 필요 없이 저 물 한 바가지 가져와. 아, 딜이 뭐 뿌려. 얼음물로, 얼음물로. 확 뿌어 뿌리고. 한 말씀하세요. 저분도 하시는 있는 한 말씀하세요. 발을 풀어야 돼. 아, 이런 거 발을 내야 합니다. 일단 지금 그런 거 할 땐 언니가 먼저 일단 들어가 보는 걸로. 아, 이게 좋은 얘기야. 야, 터졌다. 실제로 그런 거 하잖아요. 피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김태호 피디도 안 들어가요. 지금 옷 좋은 거 다 입고 무대만 가도 공연을 하고. 지득밭에 나만 들어가고 애들 자기는 안 들어가요. 윤아 씨 같으면 안 하죠, 화내죠. 너한테 난리 나죠. 너한테 난리 나죠. 미쳤어! 야, 너 미쳤어! 재밌다. 재밌다. 와, 재밌다. 좋아, 좋아, 좋아. 구정이야, 구정이야. 우리가 똑같아. 야, 얘기했잖아. 그럼 윤아 씨도 좀 비슷한 경우 있었어요? 목숨 걸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있었어? 저도 왜 없었겠어요? 좋아, 좋아, 좋아. 너무 많아, 그런 일. 그런 일 너무 많아. 그 중에 1분만 공개해. 그래. 최고 피크였, 피크였을 때가 있었는데 진사를 제가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처음에 이제 3사관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일반 육군이나 이런 거보다 3사관 학교도 3사관 학교. 다 이제 직급이 있는 친구들. 오케이. 그런 친구들만 다니는 군대잖아요. 3사관 학교가 학교니까. 네?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훈련을 봤는데 진짜 하는 운동이 너무 힘들고 심지어 이제 7일 안에 그런 훈련들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근데 아무튼 잘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또 특전사를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특전사를 다 해고 났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뉴욕에 화보 촬영을 하러 가서 제가 살을 갑자기 많이 빼야 돼가지고 물만 마시고 살을 빼가지고 근육량이 진짜 다 빠진 거예요. 힘이, 네. 힘이 없구나. 170에 거의 한 48kg까지 빼가지고 그걸 한 그것도 한 일 한 한 달 안에 그걸 다 뺐어. 그래가지고 근육량이 다 빠진 거예요.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상해 있고 이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끌려가는 느낌.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흥분이 된 상태였는데 처음 가자마자 완전 훈련이 다 강도가 다른 거예요. 지난번하고. 그러니까 3사관 학교는 비교가 안 돼. 오. 특전사니까. 특전사는 할 수 있는 훈련이 너무 센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걸 다 시키는데 정말 와 죽을 것 같은 거야. 모든 훈련이 정말 다 그냥 막 이가 갈리는 막 갈리는 막 그런 상황이야. 다 보여. 막 그러면 막 화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 지금. 그래서 나 진짜 또 도망갈 수도 없고 핸드폰도 다 안 주잖아요. 얘는 뭐 얘는 늦더라도 치지. 그런 거 갈 수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버텨야 돼. 그랬는데 갑자기 아침부터 탁 부르더니 20kg
그 완장군장을 하고 10km 산악행군을 하고 그래가지고 15km인지 10km인지 산악행군을 하는데 제가 그냥 행군 해봤잖아요. 해봤지. 행군도 힘든데 이거를 가지고 산악행군은 뭐지? 순간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 그거는 건장한 남성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네. 그 옆에 산다라가 있었어요. 산다라! 산다라 38km. 산다라 알아. 산다라. 걔가 그 완장을 메고 서 있는데 이래요. 이러는데 걔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난 걔가 쓰러지면은 나 이제 걔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면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쓰러지는 거야. 산다라가. 그래서 같은 조였거든요. 갔어요. 갔는데 딱 산을 보니까 너 못 가. 너 못해 하는데 억지로 막 가니까 산다라가 앞에서 둘이 막 끌고 가는데 제가 막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막 갔어.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났죠. 이제 거기에서 분노가 시작이 돼. 그렇지. 좋아. 나 이거 못한다고. 이제 일단 못한다고 했는데 그때 PD님도 없었어. 근데 아무도 그 관장을 내리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막 겨우겨우 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도착을 했어. 근데 갑자기 거기 있는 중사님이 뭐 갑자기 거기 숙소까지 뛰어가! 이러는 거야. 뛰어가라고. 그때 이제 갑자기 야! 야! 그러니까 거기서 왜 내가 소리를 더 질렀냐면 옆에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그 PD님이 그동안 없었던 그 PD님이 거기서부터 뛰기 시작해. 자기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야, 갑자기. 야! 이거 봤나? 이러면서 나 좀 못한다고! 이러면서 막 뛰어가고 뭐 난리가 났죠, 거기가. 아수라장이. 저 우화산 완전 받았습니다. 속도로 불합격이다! 아니 도대체 왜 뛰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이거는 뭐 제작진이 잘못했네요. 좀 빼주고 중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저도 무한도전할 때 이틀 갔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일주일. 조총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덱스는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와 저는 네. 비슷하게 저희도 이제 20km, 30km 군장을 메고 한라산을 등반하는 게 있었는데 와, 미치겠다 싶어. 저희는 뭐 이제 한라산 코스가 그냥 뭐 군인들 코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분들 그렇죠. 등산객들이랑 같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또 이제 훈련생을 UDT잖아요. 그러면 UDT, 와. 교관님들이 UDT. 뒤에서 채찍질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일반인은 다 따라잡아라 이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뭐 정상까지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거짓말을 뛰어가. 그래서 앞에 일반인은 계속 가니까. 네, 뛰어가. 그래서 앞에 한 명 제끼면은 또 한 명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팔 청춘 뜨거운 남자애들이 울어. 울면서 막, 막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산에 올라오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네,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그때 제가 충격이었던 건 뭐냐. 저희가 그때 위장을 했어요. 위장 그림으로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어떤 할머님이 저희랑 딱 지나가 저희 얼굴을 보더니 저희 얼굴 너무 무섭게 생겼던데 제가 이제 하면서 약간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몰골이 그 정도로 험한가.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 약간 전우애도 생기고 그쵸.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훈련이 너무 강도가 세니까 왜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 두 달인가 세 달 동안 군대 얘기만 했다니까. 술 드시면? 네, 나 얼마 힘든 나 죽을 뻔했어. 한 7일간에 갔다는 그 훈련 얘기를 다 얘기했어. 지금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 얘기했다가 지금 레퍼토리가 똑같아. 다 나하고 술상 딱 똑같아. 하도 이걸 해가지고. 자, 우리 한채영 씨는 100번 중에 99번을 참는 보살급 참깨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채영 씨도 절대로 못 참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그래요? 저는 약속 시간을 늦는 거 되게 싫어해요. 기본적인 멋지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멋지다. 야, 지난주에 덱스 30분 늦게 왔는데. 그래서 호되게 혼났어요. 명서 형님한테 아주. 호되게는 안 했어. 그렇게 얘기했죠. 너 그러면 뒤진다. 양념 좀 잡았어. 너 그러면 뒤진다. 경규 형한테 그 얘기했지. 화딱지인 쌍코피가 어떤 요거와 관련 있나요? 아, 이거는 제가 결혼한 지가 꽤 됐거든요. 네. 이제 17년 됐나? 와, 오래됐네.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초반에는 이제 남편이 12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12시 저는 정말 칼처럼 12시에 들어오길 원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12시 2분, 3분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장난으로 제가 안에서 도어락 아예 안 되게 문을 잠궈버린 적이 있어요.
아, 2분? 2분, 3분. 2분 늦었다고? 보통 10분까지 봐주는 거 아니, 그 정도 이제 장난으로 이제 듣지 말라고. 2분, 3분이 이제 10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순간 이게 별로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너무 가! 하고 한번 소리를 지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혈압이 이렇게 올랐는지 아, 순간 갑자기 쌍꺼풀이가 이렇게 쌍꺼풀이가 이렇게 쌍꺼풀이가 이렇게 넣는 거야! 아유 남편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기절하죠. 제가 약간 저혈압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17년 전이고 지금은 뭐 쌍꺼피 왜 코피예요? 아니 지금은 커트리신다고 어떻게 오, 좋은데 네. 예, 어떻게 하세요? 지금 어떠세요? 아 지금은 이제 12시 넘어가면 이제 어차피 오늘이 아니니까 네. 약속했다 그러면 see you tomorrow 그리고 그냥 이제 저는 나 깨우지 마 약간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자죠. 이게 많이 발전한 거네. 그럼요. 재영 씨 토크 길이가 딱 좋네요, 그죠?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요, 이제 딱 좋아. 바로 진행하기가. 예. 다른 왜? 분들은 그런. 유나 눈치 보겠다. 왜 그래요? 뭐가요? 어? 유나가 눈치 보잖아요. 갑자기. 아, 하지 좀 말아요.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게 되려 유나 살려주는 거예요. 뭘? 너 유나를 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채영 씨는 방금 전에 그 약속에 늦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네.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친구를 손절한 사건이 있다고 하던데. 이제 만날 때마다 5분 늦고 10분 늦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참는데 나도 시간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닌데 아니고 약간 시간 내서 만나러 가는 건데 말은 착하다 그러세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제 어떤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1시에 이제 약속 시간이었으면 점점 늦어가지고 한 40분을 너무 심하다 아 뭐야 점심에 네. 라스트 오던데 계속 이제 그 식당 관계자는 이랭 분 언제 오시나요? 계속 물어보고 제가 앉아있으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혼자서. 아, 그렇다고 저 먼저 1인분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혼자 먹을 수도 없고. 네. 아니 그래도 그 거기가 또 약간 코스 요리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나오는데 한 시간이 넘게 나오는. 어떻게 해? 근데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약간 제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손님은 안 오고 이러니까 친구가 도착하고 나서 이제 식당 관계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오늘 그 식사는 못할 것 같으신데 이제 이렇게 그냥 얼마나 민망해요. 너무 열 받아가지고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냐고 맨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바로 이제 손절을 해버리신. 그 저 토크 내용 타임 딱 좋은데 알맹이가 좀 약해요. 거기서 싸대기를 쳤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진짜 오윤아 씨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나 같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야 너 지금 몇 시야? 야 나 지금 집에 가야 된다고. 이랬으면 나 같으면 일어나면 바로 일어났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40분 만에 왔어.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왔어 이제. 가자. 가자. 야 멋있다. 야 찬바람 확 난다. 지금 토크 보태기 성공이에요. 좋습니다. 예. 예. 우리 명수 형님은 몇 분 정도까지 친구를 기다릴 수 있어요? 친구가 없는데요? 이건 돌아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바꿔서 백스는 네. 친구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다들 전화 안 하세요? 안 전화하죠. 전화하는데 이럴 때 있잖아. 전화해봐. 야 어디냐? 아 나 지금 다 왔어. 5분 안에. 야, 몇 분 남았는데? 그러니까 5분. 5분? 5분? 지금 여기 편말 보여. 나 정확히 말해. 5분? 5분, 5분. 5분. 오케이. 하고 5분 재고 안 오면 전 가. 안 왔어. 불안해. 네. 정확하게. 왜냐면은 분명 5분이라고 했으니까 게다가 진짜지라고 했는데 5분이면 진짜 오겠지. 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4분 정도 됐을 때 내가 먼저 다시 전화 와. 야 여기 지금 요 앞에서 사고 났어요. 그럼 또 물어봐요.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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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갑자기 7분? 아 여기 막혀서 그래, 막혀서. 7분? 7분, 7분. 오케이, 아버지. 이거 또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말만 해주면 돼, 말만. 말만 해줘. 다시 6분 뒤에 전화해서 야, 20분, 20분. 야, 20분, 내가 놓고 왔어, 놓고 야, 꺼져, 이 야, 20분이야. 기다린다며, 기다린다.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너무. 에이, 어린 형수야. 너 내버려 두는 거 난리네. 생각보다 잘한다. 우리 중에 하나 없어야 되겠는데. 애들 많이 얼어 있었네. 그래요. 잘하네. 없어질 첫. 나야 항상 준비되어 있어.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